안녕하세요. 채널 전투정보실의 더빙을 맡은 레무니입니다. 독일의 기갑부대하면 떠오르는 전차가 있습니다. 바로 6호전차 티거입니다. 이번 무기공장에서는 전설의 6호전차 티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영국과 장기전에 돌입한 독일은 전쟁이 거듭되면서 자원이 부족해지자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1941년 독소 불가침 조약을 무시하고 소련을 침공합니다. 독소전쟁 초기엔 독일은 서부전선의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독일군의 자랑인 기갑부대를 이용한 전격전으로 전쟁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모스크바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모스크바까지 빠르게 진격하는 과정에서 독일군은 소련군의 전차 기술에 엄청난 쇼크를 받습니다. 일명 T-34 쇼크와 KV 쇼크라고 불리며 최고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던 독일조차도 두 전차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이 두 전차를 대항할 수 있는 포는 88mm 대공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쇼크를 겪은 독일 군부는 T-34의 우수한 방어력과 화력, 기동력, KV-1의 엄청난 방어력에 대응할 수 있는 88mm 대공포를 탑재할 수 있는 새로운 전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군부는 헨셀사에 88mm 대공포를 탑재한 신형 전차 개발을 주문합니다. 독일은 전차 개발하는 데 있어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력, 기동력, 방어력의 균형을 맞추어가며 전차를 개발했죠. 하지만 이 철학은 KV 쇼크를 받으면서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새로운 전차를 개발할 때 기동성을 포기하고 화력과 방어력에 집중하여 전차 개발을 시작합니다. 1941년 헨셀사는 독일 군부에게 주문받은 대로 VK-3601을 개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포르쉐사에서 88mm 포를 탑재한 VK-3001 포르쉐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시험 운행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독일 중전차 개발에 헨셀사와 포르쉐사 두 회사가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두 시제 차량 모두 우수했지만 히틀러는 경심 철갑탄이 사용 가능한 포르쉐사의 VK-3001 포르쉐에 손을 들어줍니다. 독일 군부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두 회사에게 중량을 45톤으로 증가시키는 것과 몇 가지 조건을 더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소련군의 ZIS-3 대전차포를 맞아도 생존이 가능한 방어력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 T-34, KV-1은 물론 소련군의 콘크리트 벙커를 일격에 격파가 가능한 88mm 대공포를 장착해야 한다. 세 번째, 모스크바의 눈밭과 열악한 소련의 도로를 고려해 무기분산에 신경 써야 한다. 네 번째, 중량 45톤은 독일군 표준 부교와 유럽 평균 교량 제한 하중이 넘어가므로 수심 4m까지 도하 능력을 갖춰야 한다. 45톤의 중량과 이 네 가지 조건을 토대로 두 회사는 VK-4501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이 신형 전차는 1942년 4월 20일 히틀러의 생일까지 만들어야 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헨셀과 포르쉐 두 회사의 시제 차량 모두 시험 주행에서 엔진에 화재가 난다든가 엔진이 퍼진다든가 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포르쉐사의 VK-4501 포르쉐는 엔진 문제가 더 특히 심각했죠. 독일 군부에서는 개발 초기 포르쉐사의 소를 들어주었지만 개발이 진행되면서 조향 능력과 험지 주행 능력이 우수한 VK-4501 헨셀의 소를 들어줍니다. 중전차 개발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88mm 주포가 남아있었습니다. 두 회사에서 개발한 88mm 주포는 4호전차의 주포인 75mm 주포와 비슷한 관통력을 보여줘서 이대로 실전 배치하는 것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주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의 유명한 군수업체인 크루프사에게 주포 개발을 부탁합니다. 크루프사에서 포탑과 함께 개발한 88mm 36호 대전차포는 훌륭한 관통력으로 독일 군부의 마음을 사로잡고 신형 중전차 주포로 채택됩니다. 최종적으로 헨셀사와 포르쉐사의 시제품과 크루프사의 포탑과 주포를 혼합하여 기존 45톤을 뛰어넘는 57톤 중전차를 완성하였습니다. 무시무시한 스펙을 가진 독일의 신형 전차는 6호전차 E형 티거로 명명되면서 전설의 맹수 티거가 탄생합니다. 티거는 1942년 레닌그라드에서 데뷔전을 치렀으나 성적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 1942년 11월 8일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501 중전차 대대는 504 중전차 대대 1중대와 함께 상륙한 미군을 상대로 전투를 펼치며 150대의 미군 전차를 격파하고 추가로 카세린 전투에서 미 1기갑사단을 격파하면서도 10대의 피해만 입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1943년
제3차 하프코프 공방전에서 독일 전차 중대가 소련의 전차 중대를 격파하여 위력을 보여주었고 눈 위에서도 거침없는 기동전을 펼쳐 그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티거 단 두 대만으로도 T-34와 2대30의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티거의 기상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공격력도 뛰어났지만 방어력 또한 뛰어났습니다. 1943년 2월 11일 로스토프 전선에 나타난 503 중전차 대대 소속 사벨소위의 티거는 76.2mm 포 11발, 45에서 57mm 대전차 포 14발, 14.5mm 대전차 소총 227발, 대전차 지뢰 3발을 맞고도 적군을 유린 후 60km나 떨어진 아군 부대로 스스로 주행하여 돌아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티거가 빛을 발했던 이유는 티거의 승무원과 전차 에이스가 있기 때문이죠. 티거 전차 에이스라 하면 오토카리우스, 미하엘 비트만이 대표적입니다. 오토카리우스에게 티거는 최고의 친구이자 전우였습니다. 티거와 첫 만남을 가진 오토카리우스는 상자 같은 전차의 성능에 불안감을 가지게 되지만 고민도 잠시, 단번에 불안감을 자신감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오토카리우스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을 티거와 함께 누비면서 200대의 전차와 IL-2 공격기 한기를 격추시키면서 화려한 전과를 남겼습니다. 특히 전차에 장착된 기관총이 아닌 대전차포로 IL-2를 격추시킨 일화는 이후 독일 기갑부대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전후 독일 연방군에서는 오토카리우스의 공훈을 인정해주고 티거에 대한 사랑을 자서전에는 물론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도 발산했습니다. 티거 전차 에이스 중 가장 많은 전과를 남긴 사람은 미하엘 비트만입니다. 그가 사망할 때까지 전차 138대, 대전차포 132무를 격파하였는데요. 대전차포는 매복해서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하기 까다로운 적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오토카리우스의 자서전에서도 대전차포 한 개는 전차 두 대와 맞먹는 대단히 위험한 상대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빌레르 보카시 전투에서 9대의 티거로 연합군 전차 28대를 격파해 연합군의 진격을 일시적으로 저지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하엘 비트만은 SS 친위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전후 독일 연방군에서는 그의 공훈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외에도 168대의 전차를 격파한 쿠르트 크니스펠, 144대의 전차를 격파한 요하네스 빌터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두 사람은 화려한 스토리가 없습니다. 차체가 거대해 전차 승무원들의 주거성도 좋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토카리우스가 35체코와 티거를 비교했을 때 넓어서 좋다는 이야기를 자서전에 기록했습니다. 내부가 넓은 만큼 탑재할 수 있는 포탄과 장비의 수도 많았습니다. 티거의 문제점은 생산 과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산 과정 중 고성능을 요구하는 전차이기 때문에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세밀한 부품도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질을 추구하는 독일 전차 철학 특성상 전차를 만드는 원료도 고가라서 티거의 제작 단가는 4호 전차보다 두 배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제작 단가의 상승으로 생산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은 M4 셔머를 5만 대 생산하고 소련은 T-34를 5만 8천 대를 생산한 것에 비해 티거는 1355대밖에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높은 생산 단가와 적은 생산력으로 모든 기갑부대에 배치하는 것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티거로만 구성된 슈벨의 아탈롱이라는 특수부대 같은 특수중전차 부대를 편성하여 티거를 운영하였습니다. 지휘, 통솔을 맡은 전차 3대, 그 보조전차 2대, 4대로 이루어진 전차 소대 3개, 총 17대의 티거로 이루어진 슈벨의 아탈롱은 티거가 필요한 전장을 찾아다니며 전투를 펼쳤습니다. 또 우리나라 군대에서 탄피 줍듯이 독일 군 내에선 기동 불가능된 티거를 무조건 회수해야만 했습니다. 공장에서 생산된 티거를 전선으로 수송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55m에 달하는 넓은 넓이 때문에 이보다 좁은 기차 화물칸에 실으면 옆으로 튀어나오기 일상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티거 후기형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육중한 57톤의 무게 때문에 수송 중 다리가 붕괴할 우려가 있어 무게를 분산하기 위해 티거, 일반화물, 티거, 일반화물식으로 열차에 실었습니다. 모스크바의 눈밭과 열악한 소련의 도로를 고려해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 지그재그식으로 보기륜을 배치하였습니다. 보기륜 사이사이에 이물질이 들어가 움직이는 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티거 초기형의 전차장 해치는 긴 원기둥 모양으로 되어 있고 참치캔 따는 것처럼 해치가 열려 적들에게 발각되기 쉬웠습니다. 이 문제 또한 티거 후기형에서 높이가 좀 더 낮고
해치를 한 번 위로 올려 옆으로 빙글 돌려서 여는 방식으로 교체되어 해결되었습니다. 문제도 많았지만 전차 승무원들의 화려한 스킬과 무서운 성능으로 전차를 지배했던 티거도 전쟁 말기 85mm 포를 장착한 T-34 8호와 122mm 주포를 장착한 IS-2 전차의 등장으로 화려했던 전성기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담으로 여러분은 티거가 태평양 전선에서 일본군 전차로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 거라 생각하세요? 실제론 태평양 전선에서 싸우진 않았지만 일본군이 티거를 사용할 뻔했습니다. 티거의 무지막지한 힘을 맛본 일본 군부는 바로 그냥 일시불로 티거를 구매해버립니다. 구매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 무거운 전차를 몰래 수송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송하지 못하고 독일에 남아 다시 독일군에 재편이 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티거를 분해해 잠수함에 실어 수송 중 잠수함이 격침되어 일본까지 가져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 수송에 성공했어도 독일에서 높은 단가와 유지비용에 헐떡이고 있는데 독일보다 자원 문제가 더 심각한 일본이 이 비싼 전차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독일이 만들어낸 강철 맹수 6호 전차 티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